욥기 16장 1절로부터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참된 위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곧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로서의 삶이 주어졌는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그를 버리신 것 같이 그를 떠난 것 같이 되어져 있어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한다고 하나 욥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버려진 자 같이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웃에 있는 친구가 되어졌던 자들이 대적자들과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와서 많은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는 오히려 재난을 나에게 주는 위로자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느냐? 내가 만약에 너희의 자리 있다면 너희와 같이 말할 수가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너희가 있다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가 나를 치는 것처럼 칠수 있고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 5절에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할때 율법적으로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진정으로 욥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를 치고 그를 향해서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지 진정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라면 너희를 강하게 하고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1절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고 위로를 할 때는 사랑 안에서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할 때도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을 받은 자요 한 아버지를 두고 한 형제가 되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친구라고 했던 자들이 와서 그들을 비난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COVID-19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근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마치 사람과 같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 16장에도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이나 시편 6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욥이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시편 69편에도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준다는 말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는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신 것처럼 욥도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위로자이기보다는 오히려 대적자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한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이 세대의 인간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 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마치 위로라를 하는 것 같이 와서 욥에게 나와 왔지만 와서 행하는 것은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랐지만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랐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이나 욥이 무리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라는 말을 한 거나 똑같이 적대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버림을 받고 찢기시고 적대함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주께서 나를 실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한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죄가의 얼룩으로 뒤덮인 것 같이 그렇게 그에게 채웠지만 나를 대적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는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생의 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원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적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갖고 육의 판단을 가지고 육을 따라 살고 땅을 향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하는 자 가운데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전부 초점이 어디냐면 하늘에 초점이 있는 것을 그들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원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가 나왔던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 갔지만 그 약속을 가졌어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약속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갖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갈 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는 거예요. 땅에 초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나그네라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 짓고 뭔가를 사서 드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쌓고 쌓으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욥은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오직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울음으로 눈이 붉어졌고 그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17절 말씀을 보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자기 손에 포악이 없고 그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그 영원한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초점은 땅의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 육체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약속만 가졌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어떤 위로나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비교를 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미 아는 자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도 이미 경험한 자예요. 오늘 욥이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 피는 무슨 피겠어요? 욥이 흘린 피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모든 자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려버리려고 마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공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그냥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Let my cry.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욥이 부르짖는 울부짖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울부짖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범죄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은 쉴 자리를 찾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음이 쉰다는 것은 부르짖음이 멈춰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그 울부짖음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편 69편 20절에 말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안위자, 우리의 위로자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안위자를 부르짖고 찾는다는 걸 말하고 있죠. 다니엘의 21일 금식기도를 하셔서 21일 금식기도를 하지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진정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분만을 부르짖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위로자로 긍휼히 여길 자로 여기시면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기회도 이 땅 그 누구를 통해서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욥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증인이 누구고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기록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책들은 누가복음 23, 4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할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할 중보자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건 오직 한 분 구원자 나의 중보자 그분을 향해서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위해서 변론하실 것이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번역한 건 As a man,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위해서 변론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진정한 참 우리의 위로자와 중보자가 누구이신가를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난 언젠가 육체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도 초점이 하늘에 있다라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비록 육체는 썩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고름이 흘러나리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음을 상하고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을 때에 친구들을 위한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어서 친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나오고 온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속량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신 것을 오늘 또한 욥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초점이 있느냐? 하늘에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매일의 삶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아가고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가져서 종이 된 자나 복음만 해서 자유인이 된 자나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셔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참 위로자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26절에 말합니다. 우리 지체가 많이 있어도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25절에 분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가고 한 마음을 갖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함께 즐거워하고 왜 함께 슬퍼해야 되냐면 많은 지체가 몸 가운데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와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더 찌르고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진정한 친구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친구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한 몸이 된 그 한 지체가 한 형제가 한 이웃이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하고 그가 영광을 얻어서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왜 가볍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지기 때문에 가볍다. 그래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자는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하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늘나라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을 자라면 우리 주 예수님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치신 십자가와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한 길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속죄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세워가는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는 분쟁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 한 세례,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깨달음이 주어지셨는지요. 위로한다고 하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자극을 하고 가만 놔둬도 고통스러운데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냐고 잠잠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보지 않냐고 이러한 모욕도 하고 뺨도 치고 함께 모여서 대적하면서 그들의 입을 벌리는 이러한 자들 이것이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느냐? 육체의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그 누구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가 보고 그 고통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귀로 듣고 성경을 많이 봐서 안다고 해도 갈갈이 찢기고 비방과 수치와 능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계시느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참 가치인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없을 거라. 내 가족의 일도 가슴이 저리저리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신가요? 옆을 돌아보아도 너무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하여서 그것만 따라가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과 같이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각자 자기가 잘나서 교만하여서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옳다하고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자를 같이 옳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의인지 혼돈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무정하며 근본적으로 양심을 주셔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추럴한 거 이런 것조차도 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없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깨트리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찌르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데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실 때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데 내 가족, 내 식구, 나 돌아보기 바빠서 옆에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아니 지금은 부모도 돌아보지 않아 형제도 돌아보지 않냐는 이런 시대예요. 또 교회는 목사들은 자기 것에 충실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자를 지금 찾으실까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무너져 있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위로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찾고 계실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욥처럼 고통하는 자에게 가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상 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만 믿음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초점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이고 넘어져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더욱 힘써 행함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세례를 받은 한 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서로의 분쟁이 없이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고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때문에 위로받고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 그것만이 나 위로요.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도록 나의 소망이 오직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또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인가? 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나 그들은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욥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가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와서 찌르고 더 아프게 비방함으로 그를 더욱더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서 저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욥기 16장을 통해서 욥이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그가 믿고 바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그의 위로자는 높이 계신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육은 얼마 못가 죽으나 그 영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나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 영생을 얻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서 만난 자가 되어지고 온 마음으로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힘써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소망이 있거나 땅의 곳에 연연하고 있다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초점을 두고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된 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 동행이 어떤 동행인가를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위로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 잠자는 자를 깨워줄 수 있는 자 진정한 위로를 사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 내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우리 주님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을 그때그때마다 알고 이 땅에서의 위로자가 중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